안녕하세요. 숭추돌이 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규입니다. 네, 혹시 여기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꺼내봐서 이렇게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 촬영을 아마 할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와, 멋진 광경입니다. 감사합니다. 테드 혹시 테드 플레이어도 다운로드 받아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테드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개월 전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폰 스터디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재밌는 어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중 테드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모바일 환경에서 보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어플을 안 만들어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원더걸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디 노바디. 네, 아무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더걸스도 원하는 거를 그래서 이 사실 노래 뒷부분에 보면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기투합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테드 플레이어는 바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아이폰에서 테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보고 또 자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딱 기능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6시간 동안 180개의 리트윗이 있었습니다. 아, 이날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죠.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6,000개의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로에서 만든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어플이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반응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TEDx 서울 이벤트 앱입니다. 혹시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이 앱에서는 TEDx 통만 즐기는 게 좀 아쉬워서 오늘 이 이벤트에 스피커 정보들과 또 TEDx 서울의 트윗 정보들 하나로 합치는 그런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 두 어플을 만들고 나니까 피드백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은 바로 안드로이드용은 없나요?입니다. 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는 안드로이드용 테드 플레이어를 출시하게 됩니다. 7월 30일이면 T스토어 내 삼성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용 테드 플레이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존 테드 플레이어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많은 TEDx 모임에서 만든 영상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세 가지 어플이 저희가 처음 만난 6개월 전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 당시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상상을 못했죠.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올라올 거라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테드를 넘어서 CC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 및 콘텐츠들을 어떻게 테드 플레이어처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죠. 네, 너무 많이 문의가 와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6개월간 거쳤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누실 분이 없으시면 저희와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